안녕하세요, 드림디개차입니다. 오늘은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. 지금 저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앞에 보시면은 지하주차장에 자동차가 더 이상 못 지나가게 하는 스토퍼 있잖아요. 저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게차를 이용하는데 요런 작업이 뭐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좀 위험하죠? 이렇게 들 때 지게발에 힘을 받게 돼 있어요. 그럼 저기서 이제 튀어 오를 때 그 볼트라든가 이런 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죠? 그 지게차에 조금 충격도 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에요. 저 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. 요거 몇 개만 뽑아주면 돼요. 도저히 사람이 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럴 때 또 지게차를 불러주시는군요. 지금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, 지하실이요. 거의 닳든 말든 하죠? 그러나 역시 프리마스타, 우리 같은 3단 지게차는 이런 지하실에서도 상차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. 굉장히 유리한 지게차죠? 이 3단 마스터. 지게차를 그냥 툭 가서 발로 밀고 들어가서 위로 살짝 떠주면 그냥 쉽게 빠집니다. 손쉽게 빠지는데 다른 장비로 빼려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.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작업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작업자들이나 또는 이제 자동차를 조심하면 되겠죠. 그 외에는 어려울 거 없는 작업이죠. 이런 작업도 있다는 거. 하여튼 지게차가 별별 작업을 다 하죠. 상하차 작업뿐이 아니라 뭐 기계 설치라든가 지금처럼 이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저 작업할 때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, 네,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. 어떤 거 제대로 볼트가 박힌 거는 지게차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럼 높이 튀게 돼 있죠? 이렇게 해요. 지금 높이 튀었죠? 저거 튀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. 절대로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약 16개만 제거하면 된다 그래요. 한 면에 두 개씩이니까 8면, 주차 8면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. 아마 도색을 다시 할 것 같아요. 저쪽 구석에 하나가 볼트가 덜 빠졌네요. 간단히 빠지죠. 지게차 발이 뭐 파손된다거나 그럴 손상될 염려도 없습니다. 쓱 가서 툭 치고 살짝 들어주면 되거든요. 어떤 거는 밀고 들어가는 순간 빠지는 것도 있어요.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. 16개를 봤죠. 뭐 금방이죠. 자, 이제 10개째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 번에 두 개씩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조금만 부러지고 볼트가 잘 안 빠지더군요. 그래갖고선 볼트 있는 데를 대고 밀어버리는 게 좋아요. 이런 거 완전히 꿀작업이죠?
그리고 또 뭔가 부순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그냥 쫙 풀리는 것 같아요. 마음대로 부신다는 거.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. 원래 상황 같았으면은. 근데 지금 부수라는 거를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. 아주 그냥 신나게 부수고 있는 거죠. 뒤로 물러났다가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. 이때 잘 들어가면 한 방에 빠져버려요, 그냥. 볼트를 탁 치면서 들어가면 그냥 빠지기도 하고, 또 단단히 박힌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는 다 했고, 저쪽으로 가서 또두 개, 총네 개만 더 빼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죠. 지하실을 항상 보면은, 왔던 곳이라도, 옛날에 왔던 곳이라도, 그 중간에 또 뭔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항상 천정 부분에 닿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. 예전에 왔던 곳이라도 뭔가 또 작업을 해갖고 CCTV라든가 그 비상구 표지판이 기준 규격보다 내려온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요거 네 개만 뽑아버리면 작업은 끝나게 되겠죠. 튈때 옆에 차로도 튈수 있을 것 같으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럼 생각보다 높이 튀진 않아요. 자, 이건 좀 단단히 바뀌어버네요. 그래도 뭐 지게발로 밀면은 장사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신기한 작업이죠? 그러나 간단한 작업이고. 잘 빠지고 있습니다. 이거 사람이 풀으려고 그러면은 16개밖에 안 되지만 쌩 고생할 수도 있어요. 16개 빼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럼 지게차 요금 6만원이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. 저 공구 제대로 없으면은 저거 빼려면은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. 저기 박아놓은 게 주로 쇠탕크라고 그러죠. 잘안 빠지죠. 지게차로 충격을 주고 들어버리니까 쉽게 빠지는 거죠. 자, 이제 마무리 작업. 저쪽 아직 덜 빠진 거몇개 있었네요. 그런 것도 뭐 쳐주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. 자, 다 끝났나요? 이제 아까 최초 했던 곳에 조금 마무리가 덜 됐다네요. 그리고 그거 마저 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. 위에서 보면 잘안 보이죠? 손가락만한 볼트 하나 아직 박혀 있는지 빠졌는지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죠?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마저 마무리 작업하러 가고 있어요. 정말 지게차 작업은 무궁무진하지요. 지금 제가 동영상이 500개가 넘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작업이 생겨나니까 지금 이런 데 보면은 CCTV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 그 높이보다 내려와 있지 않아갖고 다행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간단한 작업 하나 끝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작업은 정말 좋죠? 제품이 파손될 그런 걱정만 안 해도 되고 어떻게
어떤 긴장을 싹 풀어놓고 한 작업이었습니다. 자,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